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에도 안 돌리네. 돈에도 안 돌리네. 카드 일단 마이크 안 나가고 스위치 유튜브는 메아리시고 돈에 인서 증성 안 나오고 마이크는 왼쪽에서만 목소리 나가고. 마이크 테스트 게임 소리 적당합니까? 소리 졸라 깔끔하죠? 화질도 더 좋아졌을걸? 얼굴빛이 좋다고요? 카메라도 어제 손대주셨거든. 싱크랑 다 맞아. 이제 캠 화질을 좀 더 올릴 건데 캠 떨리는 거는 이건 좀 기다려야 돼. 아야 말 나온 김에 사자 그냥. 내가 형 집 가서 방송 때마다 카메라 잡고 있을게. 주소 좀. 업체가 아니라 재능 기부 하시는 분이야. 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돈 받고 해도 장사 졸라 잘 될 것 같은데. 진짜 개 프로야 진짜로. 내일까지 휴일인가 님들? 야 보스 어디 갔냐? 늦게 오네. 아유 화장실 갔다 왔나 보네. 나 배민의 여태 얼마 썼나 문의했는데 2,065만원 썼대. 내 에스더 기운 20개를 배속에 1,000원이 굴려줘. 저렇게 많이 먹었네? 나도 한 돈 1,000만원 썼을 것 같은데. 야 뭐야 게임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지? 아니 손댄 거는 송출컷만 손댔는데 왜 게임컴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 일단님 저 1600 캐릭 하나로 사양길 오픈 후 지금까지 돌리고 있는데 아직 날개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언제 먹을 수 있을까요? 제 8분의 1이네요. 그걸 못 먹어본 사람한테 말하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디코 DM으로 날개 보내지 말아주세요. 못나라 망치공주님 뒤지려고. 아유 기분이 좋네요. 우리 편집장이 내 화질에 만족을 하는 거 처음 본다. 오늘 라디오 방송 조금 깁니다 여러분. 아브레슈드 하드 1,2,3,4,5,6 스트레이트 가실 분 방팝니다. 바로 오세요. 오늘 그냥 군단장 런이에요.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빨리빨리 끝낼게요. 한 시간 12시까지 해주시고 오늘 스케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엄청나게 심기 일전을 한 상태의 방송입니다. 화요일에 휴방도 반납이고요. 이번 주 전국은 거 확실하게 다 털겠습니다 방송. 근데 이번 주는 심하게 전국긴 했어. 전국인 게 뭐냐고요? 그냥 오래 걸리는 뭔가 답답한 행동을 했다고. 근데 이번에 전 구우신 것 중 맛있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수천이 김치전 맛있었어요. 저분 화요일에 군대 간다는데? 야 요즘 군대에서도 방송 볼 수 있대. 근데 군대는 힘든 게 들어가서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뭔가 정신적으로 빡대지 않음? 단절돼 있잖아 세상하고.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진짜 정신 힘든 거면 답도 안 나오긴 해. 오관 아무도 안 죽으면. 오관은 아무도 안 죽으면 뭐 짜장면이나 먹어 이씨. 네. 유튜브 5만 명 되면 뭐 해주시나요? 5만 명 때 무슨 이벤트, 6만 명 이벤트 무슨 주접 떠는 것도 아니고 예. 더 열심히 해서 10만 명 되면 그때나 뭐 할게요. 아직 한창 더 열심히 해야 돼. 아직 기뻐해서는 안 돼 난. 아, 5만 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자는 의미예요. 겸손스. 저녁으로. 아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빨리 깼네. 오늘 또 악셀을 건진 건 없네. 조박 가격 엄청나게 내려갔구나. 요즘 비상이긴 비상이다. 골드 값어치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물품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디플레이인가? 획기적인 뭔가 나와줘야 돼. 지금이 그래서 약간 보석하는 타이밍 아닌가. 나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나는 이제 방송적으로 체감을 한번. 요즘 로스트아크 방송이 전반적으로 시청자가 이렇게 바닥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편집장님이랑 말을 좀 했는데 편집장님 말은 요즘 로아 시청자들 잘 안 나오니까 종게임이나 살살 해봐라 이랬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일수록 견고하게 남은 사람들을 위한 로아 갱생 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일약한 노말 스트레이트 가실 분 오세요. 아니 집구석에서 혼자 저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죽는 게 진짜. 야 이번 거 퀄리티 좀 높다 해? 언제쯤 이 쿠쿠 데이튼 1렘 돼지 새끼 언제쯤 원킬 날까? 나만 그런 생각이에요? 쿠쿠 올 때마다 나 항상 그 생각하거든? 저거 원킬 컷 너무 높아. 수고했습니다. 어우 되게 빠르네? 다들 수고요. 이제 별 기대 안 하고 눌러요 이제. 안 나와 이거 버그야. 이 T
뒤틀림 속에 갇힐 수 있다. 추락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숙제 치인 표정이라고요? 진짜 나중에 성형을 좀 해야 되나봐. 오해입니다. 이게 원래 눈 작은 애들이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은 뭔가 피곤해 보이고 뾰루퉁해 보이거든요. 방송할 때 아주 최악의 얼굴이 아닌가. 잡았어요. 뭐야 이거? 아 이거 기상의 아바타 아닙니다. 이거 아브렐 장비예요. 근데 아브렐 장비가 생각보다 엄청 이뻐. 이거 보세요. 이게 아브렐 장비예요. 아바타 안 입은 거. 조니니님 옷 같다고요?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게 맞냐 이게. 나 지금 눈 뜬 지 1시간도 안 되는데 수바 밥 먹고 씻고 방송 키자마자 간다는 게 아브렐 하드네. 레게노스. 형님 창수는 왜 이렇게 느려 보이나요? 내 거 창수는 신속이 없어. 동다나 질증 채용 공속해 박살남. 하지만 데미지는 개쩔지. 각성기 딜부이? 어? 야 잠깐만 치마증의 신속인데. 야 치마증 요즘 쓰나? 정 안 쓴다고요? 왜? 아니 도대체 서포트들은 무슨 악세를 쓰는 거야? 서포트 악세 비스무리한 걸 먹으면 팔린 적이 없어. 채마등 쓴다 안 쓴다로 폰루아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있어요. 제가 오늘 기분이 꿀꿀하기 때문에 더 싸워주십시오. 화를 내! 막 화를 내! 하루를 망쳐란 말이야 그냥. 야 아직도 채마등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채마증 써요. 채마증도 써. 아브레슈드 관문 축소 가능성 몇입니까 형님? 카멘 나올 때는 관문 축소를 해야 돼. 나는 100%라고 보거든 이상적으로는. 근데 얘네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절대 끝까지 우려먹으려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0%라고 봅니다. 축소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번에 뭐 큰 거 온다고 하신 게 4주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 말고는 뭐 신규 캐릭은 아직 타이밍 아니잖아. 그리고 플래체가 볼다이크보다 먼저 나오는데 플래체는 스토리 던전이야. 설마 스토리 하나 던져놓고 큰 거 왔다고 하진 않을 거야. 보통 보편적인 유저 성향에서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나올 만한 게 그냥 뭐 4주년 이벤트 말고 뭐 있나? 비뇨기과에서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대화를 제대로 못했네요. 대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어제 그분이시구나. 걱정이 많아요 안 쓴다길래. 힘내세요. 이다님 어제 버스 못 내리시는 할머니 빨리 내리라고 뒤에서 밀어드리는 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 예. 왔어. 자 아드 준비. 너무 빨리 쓴 것 같은데? 야 이거 람무스님 공대장 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건 약간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방금 이슈가 뭐였냐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방금 이슈가 아드레날린이 꺼지기 직전이어가지고 나선 한번 던져야지 했는데 나선을 던졌는데 실패를 했어. 아드가 초기화됐어. 근데 보스가 보이길래 바로 그냥 갈김.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 사소한 이슈가 있었네요. 이거 다음 주부터는 아라톤을 부활을 시켜야겠는데. 이거 아브레이슈드를 매일 끊어서 가니까 매일매일이 고역이거든요. 강구를 좀 해봐야겠네요. 일상환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그게 안 돼 님들. 저는 아브레이슈드에서 에스더의 기운을 한번 먹어봐 버려가지고 차라리 안 먹었다면 포기를 하겠지만 먹어봤어. 그래서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닌가. 날개는 못 먹어봤는데 왜 자꾸 하얀 게 가시나요? 작은 이슈요. 수고하셨습니다. 일격 필살. 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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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격.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급한 불 다 껐다. 하, 진짜 너무 힘든 일주일이었다. 이틀이었다. 정보 내일 모레 초기화.
끔찍한 게임이야.